안녕하세요. KARD 카드입니다. 남사친 여사친 있다 없다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. 하나 둘 셋. 다섯 살? 여섯 살 때부터 친구였던 남자애들이 세 명이 있습니다. 그냥 친구예요. 성별 때 그런 생각 없이 그냥? 네,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되게 많았어요.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연락도 자주 하고 그냥 친구들 되게 많았는데 단 한 번도 뭐 여자친구 될 수 있다 그런 마음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. 연습실 동생들이나 여자친 거냐 제가 친구가 많이 없어요. 뽑혔었어요 갑자기. 하나 둘 셋 갈게요. 하나 둘 셋. 저는 거의 오쪽인데 이유는 있는데 그거는 어떤 친구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여자든 남자든 어떤 친구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다른 분들도 혹시 항상 그룹이었어요. 다 같이 그룹은 괜찮은데 뭔가 개인적으로 싶어서 그러니까 하루 이상 여행 있어도 된다 안 된다? 하나 둘 셋. 왜 이렇게 고민을 하셨어요? 그냥 너무 남사친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여친들도 있겠지만 그 엄청 오래된 친구들밖에 생각이 안 나서 하나 둘 셋. 항상 그룹으로 지내잖아요. 그 그룹 안에서도 가끔마다 여친 여사친 넬상이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이거 프로그램 괜찮나요? 이거 프로그램 실화냐? 그러니까 남사친 여사친과 함께 보면 두 배 재밌는 내 사랑 친구의 연애 본방사수!